안녕하세요. 이프렌즈 3기 예콩이입니다. 여러분의 겨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겨울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눈, 겨울바다, 그리고 겨울꽃이에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겨울 여행 핫플레이스 리스트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동계올림픽, 그리고 눈으로 유명한 평창인데요. 평창 겨울여행 첫 번째 장소는 대관령 삼양목장이에요. 삼양목장은 동양 최대의 600만 평의 넓은 초지가 있는 목장이라고 해요. 특히 11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인 화이트 시즌까지는 목장의 정상 부근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해요. 정상까지 올라가면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연해소설나무, 소와 양의 방목지, 그리고 체험장 순서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600마지기인데요. 원래 600마지기는 배추 경작지로 알려졌지만 스위스의 풍경과 비슷한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여기가 특히 유명해진 이유는 여름에 볼 수 있는 샤스타 데이지, 그리고 겨울엔 하얗게 눈 덮인 설경 덕분이라고 해요. 또 차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몰과 또 별자리 관측으로 명당인 장소라고 하네요. 평창의 마지막 장소는 글램핑으로 핫한 라플란드인데요. 라플란드 또는 라피라고 불리는 글램핑 공간은 8개의 계절로 채워진 핀란드의 라플란드에서 모티브를 얻은 공간으로 뚜렷하게 다른 계절 속 즐기는 힐링 캠프를 지향한다고 해요. 다채로운 색감이 가득한 봄, 새하얀 자작나무가 어우러진 겨울의 풍경까지 사계절 내내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플라이빗하기도 하고 감성도 넘치고 그런 원형 데크 캠핑장이고요. 힐링하면서 겨울 분위기 만끽하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포토타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겨울 키워드 첫 번째인 눈을 배경으로 사진을 다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자리에 계시나요? 일렬로 다 같이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키워드가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밭의 뒹구는 이모지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잘 찾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장소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겨울 드라이브 가기 좋은 강화도예인데요. 강화도 첫 번째 장소는 장화리 일몰 조망지예요. 무려 대한민국 서해 3대 일몰 촬영지라고 하더라고요. 겨울 분위기가 가득한 노을과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보이는 서해 겨울바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다음 장소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가득한 도솔미술관이라는 한옥카페인데요. 한옥카페이면서 갤러리 카페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요. 입구부터 한옥의 규모와 정돈된 정원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겨울이면 눈 덮인 한옥 특유의 감성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실내 활동을 즐기게 되는데 여기서는 카페도 즐기면서 작은 갤러리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오션뷰 맛집인 카페 트라몬토인데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도 높이가 꽤 있어서 통창으로 오션뷰가 잘 보이고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1층 반대편에는 오션뷰와 이 카페의 독특한 공간인 조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조교를 하기 위해 무려 웨이팅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겨울 바다 뷰 감상도 하고 크로플도 먹고 여유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오션뷰 그리고 조교로 핫한 카페 트라몬토입니다. 다음 여행지로는 겨울 동해바다로 유명한 강릉인데요. 강릉 첫 번째 장소는 겨울바다 강문해변입니다. 강릉 강문해변은 경포대 해수욕장 옆에 위치한 작은 해변인데요. 파도의 웅장함과 근처 안목해변의 카페거리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강릉에는 가야 할 바다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고르자면 강문해변과 매번 바다 관련 미덤마다 나오는 조용하지만 핫한 사근진 해변을 추천하고요. 다음은 카페 텐마루인데요. 평일 주말 모두 사람들이 늘 많아서 웨이팅은 필수이고 최근 확장 그리고 이전되면서 카페 내부 규모가 많이 커졌지만 웨이팅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카페 텐마루 시그니처이자 가장 핫한 메뉴는 텐마루 커피, 즉 흑임자 커피라고 해요. 고즈넉하면서도 감성적인 내부와 외부의 풍경 덕분에 힐링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강릉 마지막 장소인 하슬라 아트월드인데요. 실내 공간 하슬라 미술관과 야외 공간인 하슬라 아트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시는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로 나뉘어져 있고 현대미술, 피노키오 미술관, 그리고 조각공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포토타임을 가져볼 건데요. 이번에는 겨울 바다 뷰 앞에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니까 노를 저어보고 싶어서 파란색 동그라미 1번을 해볼 건데요. 이 이모티콘인데 혹시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OK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들 찾은 것 같으니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토타임까지 기다리며 남은 여행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여행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의 첫 번째 장소는 동백꽃이 가득한 동백섬인데요. 동백섬은 해운대와 광안리, 그리고 동백꽃까지 볼 수 있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요. 동백나무 규모도 커서 만개한 동백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아늑한 분위기의 노가들다 녹카페인데요. 내부와 외부 모두 앤틱한 느낌이 들고 또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카페예요. 특히 내부가 의자와 테이블 대신에 코타츠로 되어 있어서 겨울 따뜻한 분위기를 내는데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다음 부산의 마지막 장소로는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곳을 공유해보려고 하는데요. 흰여울 문화마을은 변호인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하얀 벽지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뷰 포토존이 있었는데 최근에 철거가 되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토존으로 무지개 계단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흰여울 문화마을의 일몰도 유명해서 근처 흰여울 해안터널 안에 들어가서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찍는 포토존도 정말 핫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여행지는 바다, 눈, 꽃 모두 볼 수 있는 제주인데요. 제주 첫 번째 장소는 동백포레스트입니다. 동백나무 군락지로도 유명하고 카페와 함께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카페 내부에는 액자 배 찍는 포토존이 정말 핫해요. 액자 밖으로 보이는 동백나무와 활짝 피어난 동백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꽃 구경하면서 힐링도 하고 또 SNS에서 핫한 포토존 사진도 담고 제주도 동부 겨울 여행 시에 저는 꼭 가는 동백포레스트입니다. 다음은 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짱군의 유채꽃밭인데요. 겨울에도 노랗게 만개한 유채꽃을 볼 수 있어요. 입장료가 있긴 한데 1,000원이라서 지나가다가 가볍게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보통 유채꽃의 개화 시기가 2월 말에서 4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도 노란 빛깔로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월정리 해변인데요. 월정리 해변 특유의 그 바다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월정리는 달이 머문다는 예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더라고요. 바다와 암석이 조화로운 예쁜 바다예요. 그리고 바닷물을 밟으면서 놀고 있는 강아지 도미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주에는 예쁜 바다들이 너무 많잖아요. 협재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평대해변, 그리고 또 이외에도 많은 에메랄드빛 바다들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감성적인 분위기의 카페 한라산인데요. 인스타 감성을 자극하면서 해안가 뷰도 담기고 내부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한 곳이에요. 특히 저기 통유리창에 있는 TV 프레임 앞이 가장 핫한 포토존이라고 해요. 한라산의 시그니처는 당근 케이크와 한라봉 차이고요. 독특한 인테리어와 앤틱한 분위기가 있는 바다뷰 맛집 카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포토존인데요. 아직 겨울이지만 미리 봄의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유채꽃밭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화면 앞으로 모여서 사진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타임이니까요. 다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혹시 포즈 있으신가요? 앨리스님이 지어주신 포즈가 입에 하트 있는 건데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이플레이스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프랜드 속 예콩의 소식이나 소통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저한테 공유해 주고 싶으시다면 제 프로필 들어가셔서 인스타그램이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프랜드 3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재밌는 미덕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프랜드에서 다양한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